요리 마녀예요. 당근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. 계란에 흰자 따로, 노른자 따로 분리할 거예요. 노른자는 거품기로 섞어주세요. 우유를 넣고 섞은 후에 팬케이크 가루를 채반에 걸러내서 볼에 담을 거예요. 덩어리 진 것 없이 잘 섞어주세요. 당근은 아주 작게 다져줍니다. 편하게 블렌더를 사용하였어요. 반죽에 당근을 넣고 섞어주세요. 반죽에 설탕 한 숟갈 넣고 섞어주세요. 계란 흰자는 거품기로 머랭을 쳐주세요. 요리마녀는 편하게 핸드블렌더로 머랭을 만들었어요. 팬케이크를 부드럽게 하려고 머랭을 쳐서 넣는 거예요. 당근을 넣은 반죽과 머랭을 잘 섞어주세요. 팬에 기름이나 버터를 잘 발라주세요. 요리마녀는 사고팬을 사용하였고요. 반죽은 팬의 구에 반만 채우세요. 가운데에 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서 익혔어요. 약한 불에 살짝하고 구우면 됩니다. 사고팬을 사용했을 때 프라이팬의 가운데 열만 세기 때문에 골고루 안 익을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팬을 조금씩 옆으로 돌려서 이동하면서 익혀주세요. 그러면 팬케이크가 노릇노릇하게 익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팬케이크는 다 구워졌어요. 팬케이크 사이사이에 생크림이나 잼을 바르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팬케이크를 층층이 쌓아봤어요.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게 슈가 파우더를 솔솔 뿌려주었지요. 호두나 견과류를 올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시럽이나 꿀을 부르면 맛있게 완성. 당근 팬케이크 맛있게 드세요.
다음 요리로 또 만나요. 요리마니아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.